지난 23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예스동 희망드림단장 협의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타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방화이동의 우수 사례에 대해 청취하고 앞으로 진행할 성과 공유회와 워크숍 관련 내용들을 토의했습니다. 예스 강서 희망드림단은 지역주민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와 취약주민을 찾아 맞춤 지원하고 기부를 통한 지역 자원을 발굴, 강서형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오는 9월 8일까지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있습니다.